연구에 따르면 빈혈 환자 16명 중 1명꼴로 암이 발견됐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암 진단 확률이 높았다. 진단된 암으로는 대장암, 위암, 유방암 순으로 나타났다.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과도한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다 빈혈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빈혈이 좀 있더라도 어떤 이게 생리와 관련된 빈혈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생리가 끝난 분들이 빈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위장관계에 어떤 암이라든가 이런 큰 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검사를 꼭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